자, 박재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뱅키스의 박재영입니다. 네. 오늘은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그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그 MSCI 리밸런싱이 오늘 있었습니다. 단기 리밸런싱이 있었는데, 예.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중국의 비중이 늘어나고요. 한국의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MSCI 저 인덱스에서 그렇죠. 네. 예. 지금 신흥국 인덱스의 변화가 네. 있었는데요. 예. 뭐 이게 5월 13일 날 예고가 확정이 된 거였어요. 5월 13일 확정이 된 거여서 오늘 뭐 시장의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뭐 개별 종목 단에서는 영향이 좀 컸었죠. 일단은 어떻게 되는 거냐? 중국이 40.5%에서 41.5%로 네. 1%포인트 상승했고요. 대만이 12.9%에서 12.6%로 0.3% 줄었고 네. 한국이 11.7%에서 11.3%로 0.4% 줄었습니다. 조금 서운한 건 네. 아, 이게 우리가 대만보다 못하나? 규모 면에서는 우리가 훨씬 크거든요. 우리 전체 시가총액이 대만 시가총액보다는 큰데. 네. 근데 왜 비중은? 우리 비중은 작아요? 왜? 그건 이제 MSCI에서 그렇죠. 만드는 네. 분 마음이라는 거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최근에 뭐 변화가 되고 있고 네. TSMC 영향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TSMC랑 삼성전자 비중 뭐 바뀌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오늘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 네이버는 비중이 가장 크게 감소했었던 종목 중 하나거든요. 그 부분은 예를 들면 한국 비중을 줄인다면 네. 거의 모든 종목들을 지수 기여도만큼 줄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 비중을 예를 들면 5조 원어치 팔아야 돼라고 하면 그 5조 원을 시가총액 비중대로 팔았을 텐데 어디는 더 팔고 어디는 덜 팔고 심지어는 어디는 사들이기도 하던데요, 막판에. 그게 이제 6개월 뭐마다 바꾸니까 그 네. 사이에 삼성전자가 시총이 가만히 있고 네이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네. 그럼 뭐 그 차이 때문에 조금 조정하는 경우가 뭐 종목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비중도 보면. 조정하고 네. 한국 내에서의 그렇죠. 지수 조정도 그날 그냥 같이 한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이 110종목이 있다가 107개로 세 종목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네. 빠져나가는 종목이 더 많았고 신규 편입되는 종목은 한 두 종목 정도뿐이 없었거든요. 네, 그 종목 수도 다 팔았어야 됐겠네요, 그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좀 미리미리 좀 하지 그걸 하루에 다 해서 이게 사실은 놀라게 만들어요. 이게 사실은 5월 13일까지만 해도 영향이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예. 이게 벌써 한 3-4년 전부터 조정을 해오던 거라서 금액 자체가 많이 좀 줄어들었고 그래서 영향이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개별 종목에는 최근에 뭐 사실 뭐 워낙에 많이 오르는 종목들도 있었고 네.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이라서 오늘 종목별로는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특히 거래대금 거래량 많지 않은 때에 이런 일이 있으면 특히 더 영향이 크겠네요. 그렇죠.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죠. 그렇군요. 그 26만 명이 몰렸다는 그 세 가구 저 로또 아파트 그 어떻게 됐죠? 그 결정됐죠. 세 명 다 아마 계약하셨을걸요? 계약금을 내셨나요? 아, 또 그거 못 냈을까 봐 또 한 하나 더 남으면 그것도 한번 추첨하자고. 아, 그게 뭐 굉장히 금액이 꽤 크잖아요. 뭐 몇 억씩 계약금이. 그렇죠. 계약금도 한 2-3억 됐어야 된다는. 현금으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당첨자 뽑고 오늘까지 이제 현금으로 내야 되는 거니까. 그거 아마 저 만약 오늘 추첨했거나 월요일 추첨이었으면 오늘 장 더 빠졌을 거예요. 아, 그 계약금 그 계약금 마련하려고 26만 명이 다 한 2-3억 원씩 쥐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 주식 팔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게 주식담보대출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했던 뉴스들 좀 정리해 주시고 그러고 보니까 마감 동향 지수 동향을 안 여쭤봤네요. 그것도 네. 정리 같이 해주세요. 오늘 지수는요 네. 장 막판에 많이 끌어당기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장 중에는 별로 안 좋았거든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2018포인트, 10포인트 하락해서 출발했는데 장 중에 20포인트까지 밀렸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쭉 반등하는. 코스피는 1포인트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상승했습니다. 네. 코스피는 2029포인트, 코스닥은 713선에 마감을 했고요. 오늘 수급은 외국인이 2천억 순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127억 순 매도했고요.
개인만 2천 넘게 순매수를 이어갔고요. 코스닥은 반대였습니다. 네. 외국인이 1,690억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448억 순매도했습니다. 개인도 1,000억 원 이상 순매도하면서 코스피는 외국인 죄송합니다. 코스피는 개인,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오늘 상승을 이끌었고요. 네. 원달러 환율은 1원 10전 하락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이렇게 흔들렸었던 이유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하겠다. 어저께 이제 양회에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홍콩 보안법 네. 통과가 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나도 여기에 관련돼서 내일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제 미국 증시가 막판에 우르르 박살이 났거든요. 네. 그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도 약세로 출발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협박도 개인 투자자를 막지는 못하는 그런 모양새였고요. 기자회견 내용이 뭘지 지금 추측을 계속하고 있었겠죠. 오늘 장중 내내. 그렇죠. 추측을 계속한 게 일주일 내내 나온 게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였거든요. 네. 물론 이제 더 과격하게 보는 사람들은 무역합의 파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거기까지 가겠냐. 그래서 뭐 폼페이오도 그런 언급을 계속 하고 있었고 특별 지위. 뭐 그쪽과 관련돼서 특별 지위를 뭐 뺏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거에 관련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이제 특별지 박탈할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요. 홍콩이 금융허브로 계속 남아 있기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 근데 그 이유는 특별지와 관련돼서 이제 달러와 홍콩 달러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준 거거든요. 근데 그거 뺏어버리면 금융 쪽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를 본다면 홍콩이 작년 기준으로 무역 흑자 1위국입니다. 301억 달러. 중국이 290억 달러. 네. 물론 이제 평균으로 보면 10년 평균으로 보면 중국이 압도적인 1위 맞는데 10년 평균으로 봐도 홍콩이 4위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미국, 베트남 다음으로 홍콩. 그러니까 꽤 큰 규모라서 좀 홍콩이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시장은 흔들렸고요. 이게 그런데 저도 관심 있게 뉴스도 읽어보고 뭐 어디 블로그도 찾아서 들어보고 했는데도 구체적으로 홍콩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거라고 딱 집어 설명하는 거가 없더군요. 그러다 보니 미국도 근데 우리가 홍콩 이것 저 우리가 손 보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큰일 날 걸 아마 그렇죠. 그러고 있고 그렇죠. 중국에서도 그 뭐가 큰일 나겠어 뭐가 큰일 나 뭐 이제 이런 쪽으로 글쎄 그래서 뭐가 정확히 큰일 나는지에 대한 궁금함은 남아 있는데 아마도 실제로 그건 해봐야 아는 일이고 뭔지 모르니까 무역 전쟁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무역 전쟁도 이제 재작년에 처음 했을 때 그럴 일 없어. 미국은 너 우리가 관세 매기면 너희 큰일 날 줄 알아. 근데 지금 관세 매겼는데 별로 안 큰일 나고. 네. 일단 한번 가봐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불확실성이 아마 더 무서운 게 맞습니다. 아닌가. 주식시장에서 그게 가장 무섭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구두로만 좀 겁을 주는 거죠. 실제로 만약에 뭔가를 진짜 때리고 해가지고 중국이 아프면 미국이 안 아플 리 없지 않습니까? 뭐 서로 그렇죠. 아프면 예. 서로 아프면 만약에 미국 경제에도 타격이 있다라고 하면. 재선에도 또 타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겠죠. 예. 그냥 협박만 해서 아유 그래 좀 합의 보자 이렇게 하면 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가장 좋을 텐데 그래서 자꾸 뜸을 들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예. 이야기는 이번 주 초부터 나왔거든요. 내가 기자회견 할 거야. 네. 뭐 이번 주에 뭔가 발표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했는데 중국이 잘 안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트럼프의 마음을 이제 읽어야 되고 시진핑의 마음을 읽어야 되니까 복잡하긴 한데 어떨까요? 박 차장님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은 건 트럼프가 이제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중국을 공격하면 본인의 명분은 살고 선거 전에서는 유리할 수 있는데 주가는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트럼프는 주가를 올리는 쪽으로 가면서 본인의 명분을 좀 죽일까요? 아니면 주가는 좀 떨어지더라도 일단 선거는 이기고 보자고 생각할까요? 주가 떨어져도 선거를 이기는 걸 택하겠죠. 하겠죠, 그렇죠? 네, 그건 당연할 것 같습니다. 주가는 뭐 그 다음에 올려도 되는 거니까 선거 이기고 나서 또 세금 깎아주고 뭐 하고 뭐 하면 그럼, 되니까요. 네. 주가는 다음에 올려도 된다는 건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건 다른데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시장에 영향을 준 혹은 다음 주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뉴스들은 어떤 게 있었어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지표도 안 좋고 불확실성도 막 뭐 이렇게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주식은 계속 올라오거든요. 네. 이유는 이제 개인이 언제까지 매수를 해주느냐. 그러니까 누군가 사니까 오르는 거죠. 그렇죠. 경제가 이렇게 안 오는데 올리는 건 그것뿐이 없는데. 그러니까 돈이 어디서 나서 계속 사느냐. 돈이 어디서 나느냐. 그걸 한번 오늘 기사가 나와서요. 예. 동학개미에게는 아직 216조가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216조면 우리나라가 한 1500조 정도 뭐 그 전후인데. 신에게는 아직도 216조가 남아있어요. 이거 어떻게 계산한 건데요? 어떻게 계산한 건지 좀 과하긴 했어요. 전체를 다 계산한 겁니다. 개인 계좌에 있는 뭐 CMA, RP, 네. 그다음에 뭐 예탁금, 예. 파생상품, 예수금 이런 거 다 합쳐서 216조인데 이건 좀 과하긴 합니다. 이게 현금으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유동성이 있는 것들을 다 합친 겁니다. 이건 근데 은행 보통 예금 적금은 뺀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증권사에 계좌 투고 넣어놓은 돈이니까 이 돈 이거 주식 살 돈 아닙니까라고 물으면 아이고 아닐세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 그런데 그 예탁금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고객 예탁금은 증권 계좌에 넣어놓은 거니까 주식 살려고 대기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런데 CMA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도 CMA에 그냥 생활자금 다 넣어놓거든요. 어디 그 맞아, 딱히 투자할 그렇죠, 거 없고 그렇죠, 묶어놓기 맞아요. 싫은 돈들은 몇 천만 원씩 넣어놓는 경우도 맞아요. 있어요. 한투 CMA 그래서 박 차장님 계좌에 23억 있다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아 생각만 해도 막 기분이 되게 좋네요. 그다음에 뭐 RP 같은 경우는 네. 아주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RP형 CMA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걸 겁니다. 아 알겠어요. 그거는 그래서 꼭 주식 매수 대기 자금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죠. 어렵다는 거죠. 200억은 좀 과하긴 한데 이게 다 쏟아져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주식은 당분간 뭐 안 빠지겠죠. 그래도 예탁금 40조 원도 그것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작지 않은 돈인데요. 네, 작지 않은 돈입니다. 예. 예탁금 40조 원도 굉장히 큰 거고요. 요즘 개인들이 하루에 대충 얼마쯤 매수합니까? 순매수하는 하면 보통? 거래 대금을 한번 보면요. 오늘도 외국인 기관이 합쳐서 한 2천억에서 3천억 사이 샀으니까. 네. 팔았으니까 그거 개인이 샀다고 하면 한 2-3천억 정도를 개인이 산다는 뜻인데. 개인이 오늘 와 40조 원을 다 사려면 7조 5천억 샀습니다. 매수만 그러니까 순매수 말고 네 그렇죠 매수만 7조 5천억 그럼 판부는 또 예탁금으로 쌓일 테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43조 1년 내내 계속 이 정도 사도 그 돈 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3월부터 5월 27일까지 59거래일 동안 네. 개인이 46거래일 매수했다라고 합니다 계속 사고 있으니까 이게 쭉 이어지면 뭐 시장은 탄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이것도 신문 기사에서 쓴 거죠 누군가가? 네네 이것도 그렇죠. 기자가 쓴 건데요. 제가 데스크였으면 주가 내릴 때는 혹시 이때 예탁금이나 예수금이나 RP 어느 정도 있었는지 비교해와. 아 이게 항상 이런 건지 요때만 이런 건지 조사해봤어? 생각만 해도 그랬을 텐데. 직장 출근하기 힘들었겠는데요. 제가 신문사 데스크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는 기자분님들도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럴 때나 또 한번 또 기자님들 한번 뭐라고 하지 언제 하겠어요. 자 오늘은 배울 거 대부분 다 배웠나요? 다음 주 금요일이니까요. 다음 주 지표들 예. 지금 월 말이라서 중요한 지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제조업. 오늘 4월 제조업 생산 지표가 발표됐는데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6.4%. 예. 이유는 서비스업은 플러스가 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2-3월에 굉장히 안 좋았고 이제 코로나 확산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가게도 이제 소비가 좀 됐었고 예. 뭐 식당 이런 데도 좀 가고 그래서 좀 괜찮아졌는데 제조업이 박살이 났습니다. 이유는 미국과 유럽이 셧다운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월에 제조업이 박살이 났는데 이 제조업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이번에 PMI가 이번 네. 주에 다 나옵니다. 아, 6월 1일 PMI는 이게 제조업의 심리 지표 같은 거죠. 맞습니다. 구매 담당자가 내 보기에는 다음 달에 어떨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을 적은 거.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설문조사에서 너희 재고 늘릴 거니 사람 뽑을 거니 수출은 얼마 될 것 같니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예. 이게 이제 앞으로 제조업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이제 선행지표 역할을 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일단은 6월 1일에는 미국의 ISM 제조업 PMI가 나오고요. 6월 3일에는 비제조업 PMI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내일 모레 5월 31일에는 중국의 통계국 제조업 PMI와 비제조업 PMI가 나옵니다. 중국은 통계국 PMI와 차이신 PMI로 나뉘거든요. 통계국은 큰 기업들, 수출 기업들,
그다음에 차이신 PMI, 6월 1일 날 나오는 차이신 PMI는 조금 작은 기업들, 내수 기업들 네. 이런 쪽. 그리고 조금 더 많은 기업을 차이신이 커버리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은 이미 다 회복했습니다. PMI가? 네. 중국은 2월 PMI가 35를 찍고 3월부터 50을 넘어섰거든요. 이게 50이 중간인 거죠? 맞습니다. 50을 기준으로 50을 넘어서면 확장 네. 잘 되고 있다. 50 미만이면 잘 안 되고 있다. 네. 거든요. 중국 제조업 PMI는 3월에 52, 4월에 50.8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회복했다가 약간 꺾였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온 걸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5월 달에 50.8보다 밑으로 나오면서 50 밑으로 떨어진다. 이러면 중국도 아, 이거 다시 반짝이었구나. 2차 웨이브 생각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V자가 아니고 뭐 W자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미국은 4월 30이 가장 최저였습니다. 37.6. 네. 그런데 5월 달에 회복될 수 있는지. 이게 중요 한 그래서 그런 통계가 다음 주에 나름 주목을 받고 있는 네. 통계다 이거죠. 나름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거인 거라면 다음 주에는 별 변수 없는 거네요. 그렇겠죠? 예상만큼 나올까요? 시니컬하게 질문 드리나요? 다음 주 제일 중요한 게 PMI입니다. 그러면 네. PMI가 제일 중요할 정도면 정말 중요한 게 별로 없구나. 왜냐하면 요새는 지표를 보고 시장이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뭐 아직 그렇습니다. 216조가 남아있는데 PMI가 그렇지. 얼마 나오는 게 뭐 이번에 안 나오면 다음에 잘 나오겠지. 그렇죠. 라는 생각을 사실 살아 인생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번에 낙관적으로요? 좀 이번에 좀 이랬으면 뭐 다음에 좋으려고 그러나 보다. 아, 주식 투자하는데도 그런 낙관적인 사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 항상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돈은 번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명예를 얻죠. 그러게요. 그렇지 않나요? 둘 중 하나라도 서로 나눠 가져야 좋은 세상이죠, 그렇죠? 네.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또 이런저런 얘기까지 잘 나눠봤네요. 주말 잘 쉬시고 월요일에 또 뵈어요.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